자, 그리고 저희 베텐 스튜디오 되게 똑같죠? 어, 네. 여기는 네. 그냥 똑같은데요? 근데 SBS 로비는 많이 달라졌죠? 네, 너무 달라져가지고 저 진짜 처음에 들어올 때 여기가 SBS 맞나 했어요. 입구는 똑같은데 로비가 이제 약간 그 뭐랄까 개방이 돼가지고 네. 커피 전문점도 있고 그러니까요. 햄버거 전문점도 네. 있고 또 지하에 또 식당, 2층에도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와, 진짜 네. 많이 바뀌었구나. 햄버거 집 보면서 군침 흘리더라고요. 네. 저희가 1층에서 만났는데 오, 이 대배우다 보니까 아, 뭐. 양쪽에 경호원을 두 명 끼고 진짜 그래서 저는 어 누가 오셨나? 보통 이제 SBS는 또 이제 정치인들이나 VIP들도 가끔 오기 때문에 근데 저도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네? 네. 네. 아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아 그러니까 로비에서 이렇게 보더니 어? 네. 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 제가 오셨어요? 이렇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옛날과 다르다. 진짜 말도 안 돼. 오늘 검정색 옷 입고 오셨더니 네네. 이상하세요. 지금 이상하다? 뭔가 어, 상스러운 말 하려다가 약간 아니요, 접은 아니요, 것 같은데. 아니요. 자, 쌍텐절 맞아서 섭외 연락을 했더니 어, 본인의 정체성이 베텐에 많이 담겨져 있다. 출연 기회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어, 이거 거의 수상소감 아닌가요? 섭외 갔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 베텐에 많이 담겨져 있어. 출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 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나? 이러면서 바로 또 오케이 했다고. 네, 맞아요. 예, 역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상소감 때 베텐러들을 챙겼던 네. 배우 소혜 씨 아니겠습니까? 소혜 씨 기억 속에 베텐 어떤 존재인가요? 아니, 제가 원래 베텐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 안 나올 때 베텐을 한 번씩 계속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아, 본인이 네. 나왔던 그 모습들이. 근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이번에 나올 때 걱정했잖아요. 어떡하지? 네. 나 이제는 안 웃긴 것 같은데. 아, 저렇게 웃겨야 되는데 네. 그게. 그, 네. 그게 의도한다고 됩니까? 예. 그렇긴 하죠. 가만히 있다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웃겨주시고 아, 또. 네. 예. 그렇겠죠. 어, 소혜 씨가 이제 나는 아무리 놀려도 타격감이 없다. 난 아무리 놀려도 재미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네. 오늘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어, 네. 술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언제 술을 많이 마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어, 거의 성인이 되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전혀 저 그때 많이 안 마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저희 그때 일찍 잘 빠빠이 하고 아닌가요? 그랬나요? 거의 11시, 12시까지 새벽 그 시간까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신 거예요. 아, 근데 재밌었어요. 저 아홉병, 오랜만에 그런 회식 매시. 가봐서. 아, 회식이 또 오랜만이었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MT 예. 가고 싶은데. 몇 명은 좀 제외하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예,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피채촌이랑 장리원 뭐 이런 사람들 좀 어, 빼야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안 돼요. 꼭 네. 있어야 돼요. 꼭 어, 그 둘만 돼요. 얘기해가지고 귀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오랜만에 다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말년도 네. 오고 침착맨도 오고 이렇게 그쵸, 왁서구까지 그쵸.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네, 네, 네. 그 반가운 홈커밍데이 감격에 그 대화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네. 오로지 토크 분량은 두 명만 가져가서 예 네. 제가 눈을 가리고 맛을 본 뒤에 소의 픽을 골라보겠습니다. 어, 이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걸 안 하다가 갑자기 피채촌 PD가 오고 소혜 씨가 오니까 이상한 버라이어티로 바뀌네요. 아, 너무 재밌네요. 역시. 양말 아니야? 아니, 어? 소혜가 묶어주세요. 아, 제가 이거 안대를 묶어드릴게요. 아, 그, 아니, 그 정도는 제가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머리 좀 신경 써야 돼서. 예. 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바로 써요? 그럼 대본을 못 보는데? 코는 왜 가리는 거야? 아, 코는 나와야지 않나? 향을 맡아야 되니까. 어, 이거 요즘 흑백요리사 보면서 이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 정말요? 예. 좀 못 찍은 것 같은데. 아, 저...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 안 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뭘로 나오는? 아니. 오빠 어, 다시 찍자라는 거 처음 봤어. 나는 여기가 뭐 이렇게 외계인처럼 어? 두뇌파 외계인 됐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왜곡이 심하니?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터가 잘 나오니까 가운데로 밀고 들어오는 거라서 제가 언제요? 어? 가운데로 이렇게 밀고 들어와 왜곡 장난 아닌데? 갤럭시 플립인가?
뭐 남의 폰 디스를 너무 한 거 아니야? 아이폰 새로 아이폰 새로 나왔는데 바꿔. 이게 뭐야? 아 깎고. 그지? 아니 왜곡이 어떻게 저렇게 심해? 어떻게 나왔어요? 약간 코네어처럼 나. 야 이거 사진 찍는 거 인성이야. 아니. 어? 난 저렇게 아니, 나왔는데 어. 아니 내가 언제요? 아니 오빠는 아예 보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관리 중? 진짜 관리. 이런 건 배워야지. 아쉽게요 한 번 더. 언니 계속 들고 있어 옆에서. 너 집에 와서 해. 오빠 가지실래요? 어? 아니 줘봐. 다음에 써먹어야겠다. 어디서 났는데? 만들었죠. 만들었다고? 어. 뭘 잘랐는데? 아니 뭘. 줘봐. 줘봐 줘봐. 뭘 잘랐는지 말아줘. 안 돼 대신 하면 양말 아니지? 아니에요. 이게 뭐지? 티셔츠구나. 이거 눈티 자른 거 아니지? 이거 티셔츠인데? 질감이 좀 익숙한데? 무슨 티 잘랐냐? 접힌 거 보니까 뚱티 그런 류인 거 같은데. 뭐 진짜 뚱티? 세 마리 있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지? 와, 맞았어. 뚱티 걸레 행이야. 질이 좋네요. 베너답티구나. 이전 그거예요? 이전 티? 청취자가 그려진. 향기롭군. 오늘 머리 감았나 보네.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요.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망이를 얘기해. 저는 원래 밤에 감아요. 아침에도 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원래 밤에 감는데요. 오늘 밤에 감을 거예요. 실망이래. 오늘 운동하고 이따가 생방돼요? 바로 셔츠 걸치고 날아왔습니다. 1층 머리 한 거 아니야? 어? 아니요. 펌 해가지고 원래 이대로 말라요. 자고 일어난 그대로. 운동하고 안 씻냐고. 운동하고 머리는 안 감았는데요. 아 그래 뭐, 땀 흘리는 운동을 안 했겠지? 제대로 하고, 흘리긴 했지만 제대로 흘려놓고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헤어 퍼퓸 줄까? 네모 퍼퓸. 자 그리고 지금 배텐 담당 PD 팡현 PD가 휴가 중이라서 배텐 처음에 만든 텐버지 피처튼 PD가 함께하는 중이에요. 지금 어떠한 단어도 익숙치가 않아요. 텐버지 피최촌 PD님. 배텐의 아버지 텐버지 피최촌. 예 그리고 그 팔 빠졌을 때 그 꼬꼬무 토크에 등장했던 네. 그분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인상 어떻습니까? 무슨 신호죠? 박치라는 신호죠. 아 이게 닭. 야야야. 네. 예, 내 얘기 꺼내지 마. 예. 그래요. 네, 피디님. 그래, 어쨌든 다른 방송 피디니까 본인 네. 어필을 좀 해본다면. 아, 근데 어떤, 제가 전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피디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그렇죠, 다 돌아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피디님. 예. 아, 네. 제 어필이요. 저는 일단 타고난 길 눈치가 빠릅니다. 아 그래요? 네. 타고난 길 눈치가 빠르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피디님 박치라고 하셨네요. 넘어갈까? 아주 출상맞게 계속. 촌딱이라고 하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내 소중한 사람이 좀비가 됐지만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몸만 저런 건지 그걸 모르니까 그쵸.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인간으로서 일단 난 남아있겠다. 그렇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예. 근데 소중한 사람이 나를 거의 막 미친듯이 공격해요. 그래서 저 운동 능력을 떨어뜨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는 전기톱이 있습니다. 와 무슨 진짜 아이템이 하필이면 그게 있어요. 아니, 예. 칼도 아니고 무슨 톱이에요. 그럼 칼이에요. 여기 칼은 좀 쓰기 어려우니까. 칼. 그러면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배트가 있어요. 야구배트가 있어요. 근데 내 소중한 사람이 나한테 지금 달려듭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배트를 진짜 적극 활용할 것 같아요.
배틀이면 고민할 것 같긴 한데. 배트면 배트는 왜? 배트가 배트는... 더 아프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주는 게 편하지. 아니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소중한 그러네. 사람이 좀비가 됐을 때 진짜 목숨을 끊겠다. 나를 죽이지 말아라가 아니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놓으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격감을 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싶어. 야구방망이로? 가만 있어. 진짜 고통스럽겠네요, 그죠? 아니야. 죽여줘. 차라리 죽여줘. 오타니가 돼서 야구방망이로 흠씬 두들겨 팬다. 그렇죠. 두들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야. 네. 그래요. 이럴 거면 죽여라라고 하시니까. 곱탄이라고. 역시 사탄이 오늘도 옵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짝사랑한 상대한테? 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설령 문자를 보냈다 해도 질척은 아니고 그냥 아유 술김에 저렇겠거니 잠깐 아. 그 감정에 저작했거니. 아, 예. 저는 심지어 술김이라는 상태도 겪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염탐도 안 하세요? 염탐 하시전은 뭐예요? 하시전은 뭡니까? 인간이면 안 하기 힘듭니다. 아. 인간이면 안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아니에요. 안 합니다. 아니 예. 무슨 아니요, 말도 아니요. 안 돼요. 예 스토리는 안 봐요. 그러니까 게시물이라도 보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런 거는 이제 보일 수 있죠. 왜냐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아 보이는 알고리즘이 보이는 분들을 만나셨구나. 알고리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서로 공격하는 아름다운 상황이네요. 아주. 그래요. 아 맞다. 계속 기다리고 있어. 타이밍 계속 뭐야? 맨날 말을 해. 이러고 있지 말고. 고생해. 다들 찍을 생각이 없네. 자 올라운더 멤버 정하연 씨 그 얼마 전에 청소강 브라이언의 트리플의 숙소가 공개됐는데 예. 본인은 어떠세요? 방 청소 정리 잘하나요? 저는 너무 잘하는 편이고 되게 준수하고 예. 살짝 저는 모든 숙소를 좀 총괄해서 조금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좀 치워라 이렇게 해주는 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치워라 리더? 아, 따로 예. 있나요? 리더. 청소 리더? 네 청소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무래도 깨끗한 편이지 않나. 어, 네. 07년생인데 내가 그쪽은 리더다. 그쵸, 관리감독. 그렇죠. 누가 제일 좀 그 청소 명령 잘 안 듣나요? 청소 명령을 안 듣는 멤버. 아무래도 우리 아가 서아가 이제 밥을 2층 침대인데 거기 위에 수납장 위에다가 예. 먹은 걸 다 넣어놔요. 아. 서아야 이거를 여기다 두면 어떡하니 하면은 이제 멋쩍게 웃으면서 아~ 그런 2010년생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아하 그래서 내가 치워 리더가 되고 있다 아, 아하 언니들 내가 혼낸 적 있다? 있죠 있죠 어 누구를 좀 혼냈습니까? 저는 유빈 언니 좀 혼내는 편입니다 왜 말을 안 들어서요 말을 안 들어요? 네. 무슨 말을 안 들어요? 언니는 이제 초콜릿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초콜릿 먹은 껍데기를 그대로 책상에 놔둬요. 그러면 이제 제가 치워라. 치워리더. 치워리더로. 네, 이렇게 다니면서 언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듣는 편인가 보네요, 멤버들이.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 말은 다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공쪽이라고 하신 분 있고. 뭘 그렇게 귀여워. 딘딘은 딘딘. 이게 열린 아니 아니 그 반대로 반대로 올려 일부러 잠그신 거 방송국에 왜 왔어? 저 생방이에요 아 생방이요? 아 이거 생방이야? 안돼 안돼 얼굴 레미너 얼굴 레미너 배틴 안돼 얼굴 레미너 배틴 안돼 배틴 안돼 배틴 안돼 배틴 안돼 요즘 국가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무 얘기 하지 않을까 요즘 국가대표에서 얘기 한번 뱉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딘딘 오니까 난리 났네 채팅창 건들면 안돼 야 너 끝났어? 우리 딘딘 좋아해 나 오늘 녹음만 아 녹음만 바빠서 형 왜 왔어 근데? 나 여기 맨날 나오지 왜? 고정이야 고정 아 그래요? 널 왜? 왜? 배텐이 왜? 한번 불러줘 너도 아 배텐이 형을 왜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야 딘딘 노래 딘딘 노래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아니야 우리 한번 특집 해볼까? 예보 잘못했어 또? 아니야 예보 잘못했어? 아이 뭐 그럼 잘못이야 잘못은 네 뭐 오늘 딘딘 노래 하나 틀어줘요 봐요. 아 곧 아마. 예? 곧 아마.
정모 씨는 이런 식으로 악랄한 고모를 갖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메인 작가가 이걸 또 아주 각색한 악랄한, 거죠. 아주 극적으로. 악랄하게 리터치를 했습니다. 아. 어허. 그렇죠. 아, 이런 고모 있으면 어떻게 받아치실 거예요? 복수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참고만 상처 입은 정도에서 끝날 수가 없고 이게 언젠간 내가 한번 저 고모를 큰 상처를 내가 한번 느끼게 해줄 거야. 오늘 수빈 씨 사탄 들렸네. 너무 오래 일했네. 그죠?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좋은 날이었는데 진짜 이상하네. 성악설이 아니라 수박설. 예.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근데 고모한테. 솔직히 선배님 그런 마음 들지 않아. 이 정도까지 내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 아무리 고모여도. 아, 저는 그래도 이제 조금 뭐랄까 그 장유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족보 이런 것들을 따지던 네. 그 옛날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모를 잘 안 뵐라고 하겠죠. 아 그냥 외면한다. 복수를 꿈꾸고 계획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 당하면 없던 마음도 생길 거라니까요. 안 당해보셔서 그래요. 진짜. 아니에요. 야 초과 근무 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수빈 씨는. 아 나 이상하네 진짜. 아, 집 가면서 후회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복수하고 싶어요? 가볍게?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모도 혼자 계시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심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증거가 뭐냐? 왜냐면. 아. 조카죠? 예예. 조카한테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뭐 육아를 하시거나 이러면 그 조카한테 이 정도의 애정을 쏟을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너무 말이 그런가요? 못쏠 고모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걸 리터치한 메인 작가가 그 못쏠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리터치가 제가 나오죠. 실존 인물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머. 이러니까 이런 아니래요. 아니래요. 지금 나오죠. 작가님이 아니라고. 야, 절대 아니라고 지금. 그렇군요. 수빈 씨가 예리하네. 이게 맥락을 잘 읽었네요. 행간이랑.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악랄아 이 정도의 그 물색 없이 사람들한테 열받게 하는 사람은 못 소릴 것이다. 아무리 나이 많은 고모지만 고모에 한해서는 야, 수빈 씨 이렇게 초과 근무하면 웬만하면 다 주변에 보이는 사람을 다 밟아버리는구나. 우주소녀 노래 중에 가사가 가장 좀 내 마음에 들고 예쁘다 그런 노래 추천해 주신다면? 아 가사가 예. 아 노래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아, 본인들 노래인데 가사로 화제가 된 노래가 있어요. 수록곡인데 활동한 적은 없는데 예. 가사가 희한하게 들린다 굉장히 귀여운 노래거든요. 그냥 그 가사가 뭐냐면요. 제가 불러도 되죠? 네, 네 불러주세요. 그냥 딱 15초 동안만 이러고 있어봐. 뭐 이런 노래예요. 예. 굉장히 귀여운데 예. 이거 한번 나중에 쳐보세요. 진짜 우주소녀 뭐 무슨 노래 해가지고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제목을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아시죠? 이거 이리와 이리와래요. 이리와. 이리와? 맞아요? 이리와 맞아요? 그 랩 부분이거든요. 예예. 이게 정말 귀엽고 막 달콤하고 간질간질한 노래인데 이게 희한하게 들린다 그래가지고 그 왜 노래 맞추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신동엽 선배님 나오시는 예. 거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네. 그래요? 그 안 좋게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게 약간 그 조금 욕처럼 들릴 수 있다? 험한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험한 말처럼 들린다? 네. 놀토에 나왔군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리와 맞죠? 이리와 맞죠? 이리와 네. 맞대요. 맞대요? 그래요. 이따가 한번 들어봐도 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우주소녀 이리와 듣고 옵니다. 그냥 딱 15초 동안만 이러고 있어봐. 아 문제의 그 구간. 네.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수빈 씨가 입을 가리고 아주 쌍스럽게 저한테 귀에 때려 박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야 걸그룹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 아니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슬쩍 보고 입을 가리고 저한테 죄송해요. 보상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한국사?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조금씩 배우잖아요. 국사. 근데 제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한국사 과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과 예체능과는 만약에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있나? 저는 중학교가 중학교 때 또 배우니까 사회였고 사회로 그 한국사가 없었어요. 선택이었을 수도 있나? 중학교 때는 한국사가 없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아 그래요? 네. 저 때는 중학교 때 국사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국사는 있어요. 한국사가 없어요? 네. 국사 나 국사 없는데 나 국사라는 교과서를 본 적이 없는데. 국사가 이제 국사 우리나라 한국사고 세계사가 이제 다른 나라. 아 세계사 나라, 세계사 네, 헷갈렸다. 예. 세계사 말한 거예요. 세계사. 별거 무슨 한국사니까 이거는. 네네네. 별거 무슨 국사 얘기죠? 아 네. 아 혼란하네요. 갑작스럽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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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노래를 들을 때 사랑 노래 들으면 약간 확 뭔지 알죠? 갑자기 가사 막 꽂히고 갈리네요. 근데 그래도 직관적으로 SNS 속 커플 모습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촛불 하나 노래 아세요? 네. 뭐였지 촛불 하나 맨 처음에? 어머님은 아버님이 싫다고 하셨지 이거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싫다고 하셨다고? 부부싸움 노래입니까? 촛불 하나가? 어머님은 짜장면이 짜장면 싫다고 하셨지 아버님이 왜 싫어? 아이야 이건가? 자 시간 없습니다. 몇 번? 이거 왜 촛불 하나지? 촛불 하나? 몇 번? 몇 번? 뭔가 사진 1번 그냥 갈까? 3초 안에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1번? 네. 정답은 4번. 힘든 일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을 때입니다. 이게 왜 촛불 하나? 잠시 후에 봬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동 보세요.